자, 안녕하십니까. 고싱이 형입니다. 제가 지금 차 안이고요. 대전을 가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예전부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미뤄왔었는데요.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는 약간 이런 형태의 지금 그런 행동을 하려고 뭐라 그러지 이걸? 닭 쏘러 갑니다. 닭. 네, 25마리 가서 이제 보육원에다가 기증 뭐 이런 걸 하러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신성조님과 신성조님은 통 큰 후원 컴퓨터 4대를 무려 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옆에 꼽사리 껴서 가게는 오즈 컴퓨터 사장님 재웅 형님께서 지금 가게를 고마워 오즈 형님께서 이렇게 가게를 오늘 조립을 도와주는 잘하고 있나 몰라요. 영상이요? 사진이에요? 영상이구나. 아니 근데 내가 유튜브에 나갈 일이 있나? 대전으로 출발!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네, 대전의 성지죠. 아주 그냥 신성 조립 컴퓨터 앞에 도착을 했고요. 치킨이 지금 준비 중이고요. 벌써 컴퓨터는 다 실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성조님은 먼저 지금 출발했고요. 닭 실는다고 지금 조금 늦었는데 너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살 빼야 되는데 안 먹습니다. 네, 그 정도로 돼지는 아니고요.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막상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기관인가요? 아니요, 그냥 개인 업자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기부가 좀 들어오거나 하나요, 요즘에? 물품이나 후원금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시즌에서 그런 거는 많이 줄고 대신에 아이들 간지? 아, 대체로 해서 이쪽. 여기 숙소가 총 몇 개였죠? 5개. 저번에 제가 처음에 한 대인가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대인가 드렸었는데 다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것도 이제 쓰다 보면 분량도 날 수 있잖아요. 네네. 쓰시다고 들고 왔어요. 맛있게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네. 네. 자기 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처음 할 때는 만 명? 만 오천 명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빈 손목이 좀 그래가지고 하자 막 20만원씩 이렇게 사서 그거는 한 시즌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기부를 마치고 왔습니다. 네, 친척집에 다시 돌아온 듯한 이런 느낌으로 잠깐 다시 왔는데 네, 지금 신성조님 가게에 왔고요. 네, 인사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 만든 남자 신성조입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컴퓨터 약속하게나마 기부한다고 하니까 보고신 컴퓨터님이 25마리나 치킨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같이 방금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3080Ti도 제가 돈 주고 사가는 거긴 하지만 리뷰하라고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친정집 와갖고 나물 뺏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를 또 지원을 해주셨네요. 오늘 대전 왔다가 이제 또 급히 또 저는 서울로 올라가야 돼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는 오늘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활기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